아니 텐트 안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와. 우리 여기서 잔다고? 더 텐트의 하이라이트. 백인실에서도 한번 묵어봐야죠. 심지어 재경이 침대 몇엔 누가 이미 자고 있어요. 생판 모르는 외국인 남자와 함께 잠을 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Oh, it's so pretty. Thank you. 오늘은 토요일. 바로 더 텐트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리는 날. 항상 배고픈 배낭 연주에게 이보다 더 훌륭한 만찬이 있을까요? 맛없는 게 없어. 새로운 사람들 엄청 많이 오고. 와. 두 마리잖아. 대박. 아니 배낭여행 단체로 다니나 봐. 재밌겠다. 더 텐트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이 함께 즐기는 캠프파이어. 여행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는 꿀 같은 휴식 시간이죠. 사실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살 때는 나 살기 바빠서 굉장히 정말 타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새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배낭여행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살아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내 삶에 더 감사하게 되는 면도 있고 또 뭔가 새롭게 나를 더 다그치거나 혹은 도전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KBS